인터넷에 이미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있는 잘 알고 있지만 따라하기 귀찮은 방법들 말고요. 이네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들 화장실 갈수 있습니다 하는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따라하고 쾌변하셔서 댓글에 살짝 자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윤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타고난 변비, 다이어트 중 오는 변비, 생리만 되면 찾아오는 변비. 이 변비는 도대체 왜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쾌변이 가능할까요? 일단 변비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타고난 소화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타고난 소화기의 건강 상태는 태아 때 엄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이때 건강하지 않은 소화기를 물려받은 분들은 남들과 똑같은 식생활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혼자 변비가 올수 있어요. 타고난 소화기가 좋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식습관을 건강하게 해주지 않으면 변비가 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해주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오히려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타고난 분들, 약하게 타고난 분들 모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생리입니다. 생리 전에 수정된 난자를 착상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자궁 주변의 활동을 억제시킵니다. 쉽게 말해 생리 전에 우리 몸이 임신을 위해서 수분과 영양이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막고 당운동도 억제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둔해지고 변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변비 외에 생리 전 증후군도 대부분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이어트와 생리편에서 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고기만 너무 많이 드셔서 식이섬유 부족으로 오는 변비, 그리고 지나친 다이어트 절제식으로 영양 부족으로 오는 변비, 물 너무 안 드셔서 수분 부족으로 오는 변비, 그리고 찬 음료를 자주 드셔서 장운동 구둠으로 인해 오는 변비 등등등 건강하게 타고났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만성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쾌변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원인에서든지 어쨌든 변비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소화기, 특히 장 쪽이 많이 굳어있는 상태이고요. 내부적, 외부적으로 다시 케어를 해서 장운동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터넷에 이미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있는 잘 알고 있지만 따라하기 귀찮은 방법들 말고요. 이네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들 화장실 갈수 있습니다 하는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따라하고 쾌변하셔서 댓글에 살짝 자랑해 주세요. 첫 번째는 얼음물, 찬 음식 안 먹기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건강한 거 10가지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거한 가지 안 하는 게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찬 음식, 얼음물, 특히 가장 많이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내장을 빼서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운 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몸을 이렇게 움츠리듯이 내장 기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찬 음료는 피해 주세요.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맛있다는 분들 많은 거 압니다만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혹시 며칠 변비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아이스류는 아예 피해줬다가 좀 변비가 완화됐을 때 적당히 즐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평소에도 되도록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소장과 대장을 지나가면서 단단하고 둥글게 뭉치고 유동속도도 느려집니다. 변을 적당히 무르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 평소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세요. 혹시 물 마시는 습관이 없어서 챙겨 먹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아침 첫 식사 전까지 물500다 마시겠다. 그리고 저녁 식사 1시간 후부터 자기 전까지 물500 마시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설정해두고 챙겨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찬물보다는 실온물이나 따뜻한 물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공복에 설탕 없는 요거트 한 컵, 그리고 푸른 5개 이렇게 드시고요. 하루 한 끼는 꼭 샐러드를 드시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변비에 좋은 이유는 몸에 바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 내에서 수분들을 강하게 흡착하여 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푸른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소르비톨은 장운동, 숙변제거, 소화촉진에도 모두 탁월하기 때문에 아침에 푸른 5개와 요거트, 하루 한 끼, 저녁이면 좋죠. 저녁에 샐러드 이렇게 꼭 챙겨드세요. 네 번째, 복부 마사지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내부적으로 장운동을 도와주는 방법이었다면
네 번째인 복부 마사지는 외부적으로 장 운동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의 딱딱하고 동그란 공을 준비해 주세요. 야구공, 마사지볼, 테니스공 뭐든 좋습니다. 바닥에 공을 두고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뼈가 눌리지 않는 위치에 대고 엎드려 주세요. 이대로 공을 배꼽 바로 위까지 천천히 위아래로 굴려줍니다. 이때 호흡은 내쉬면서 몸에서 힘을 최대한 빼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10번 굴린 후, 다음은 배꼽 바로 아래에 공을 옮깁니다. 그리고 양옆 골반 뼈 닿기 전까지 좌우로 마찬가지 천천히 10번 굴려주세요. 호흡 내쉬면서. 오늘은 간단히 장 마사지를 위한 방법만 알려드렸고요. 나중에 얼굴 붓기 체했을 때 효과 좋은 마사지법을 아예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딱딱한 공이 없다면 미리 꼭 구비해두세요.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를 한번더 빠르게 정리해보자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공복에 실온물 500ml를 마십니다. 그리고 설탕후는 요거트 한 컵이랑 풀은 5개 먹고요. 점심은 일반식, 저녁은 샐러드를 먹습니다. 저녁 식사 후부터 자기 전까지 실온물 500ml를 또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찬 음식 4번. 알려드린 복부 마사지는 식사 직후만 피해서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해주세요. 혹시 나는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일주일째 못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만 약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약은 장의 근본적인 건강을 되찾아주는 게 아닌 자극을 주어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비를 더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변비로 자주 불편한 분들은 이네 가지 방법을 습관처럼 실천해 주시면 만성 변비 변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어릴 때부터 변비를 달고 살았지만 지금은 변비의 비읍자도 기억이 안 나는 이지은 다이어트였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안녕.